언제나 그 천소 같은 남자, 예, 그 어설픈 마술사 장지 씨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박수 소리 굉장히 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제가 마술을 한 거는 제가 사실 60살까지는 제 직장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앞으로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술한 지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2년. 1년은 넘고요. 예, 제 시간 관계에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 지금 5년 됐어요. 제가 소속팀으로 여기 한국 마술 연맹이 있습니다. 제가 네, 마술 연맹이 있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 얘기하셨지만은, 방송에도 사실 몇 번도 출연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잘하지는 못하고, 먼저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있어가지고 잘못밖에 못 보여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생님 가방. 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네, 빨간 색깔이죠. 자, 여기는요? 네, 여기 그렇죠? 네, 노래 색깔을 바뀌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여기도 노래 색깔. 네, 여기도 노래 색깔이죠? 네, 박수. 네, 박수! 네, 이거는 저기 그 얼마 전에 그 정부 노래 자랑에 나왔던 마술이었거든요. 네, 박수! 네,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신문지 마술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게 신문지죠. 자, 신문지 마시오, 우리 전 선생님. 네, 신문지. 네, 신문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요즘에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려면 신문지를 자, 이렇게 확 찍으시고, 쓰셨죠? 네,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쓰셨습니다. 쓰고,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또 밑으로 옆집을 잘 찢어져요. 자, 자! 오, 웃음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돌려서, 옆으로는 잘 안 찢어져요, 신문지가. 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찢어야 돼요. 네, 이렇게 찢었죠?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아. 다들 켰네. 박수!